한국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여러분. 짜란. 영상 찍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뜯었는데 이거 한국에서 온 쌍둥이 구두. 귀엽죠? 너무 귀엽다. 여기는 이런 게 잘 많이 없어요. 반짝이 이런 건데 반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쌍둥이 구두 최고예요? 이게 뭐예요? 상어 인형 왔지? 아기 상어 진아 좋아요? 아기 알아요. 아기 상어예요. 재나 좋아 아기 상어? 좋아? 어때? 이거 소리도 나는 거야. 건전지가 안 들었나? 엄마가 이따 봐서. 좋아? 이거 엄마 줘. 엄마 거. 주세요, 해야 주세요. 아기, 아기. 아, 그거 분리된 팬이야? 아마도 그런데. 이거는 베이블레이드가 아닌데. 그치? 뭔지 모르겠네. 자석이야, 자석. 아, 신기하다. 시네요. 얘가 뭐 한두 추고 한다는 거야. 이거는 애기들 한복. 이거는 속침하고. 이거는 한복. 한복이 거. 이게 건물이랑 예언이 거. 한복이 여기서도 필요해요. 애들 행사 앞으로 가고 할 때 꼭 한복 입혀달라고 해가지고 명절마다. 명절 지나서 세일하면 저렴한 분에 샀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색감이. 색감 미쳤다. 이거는 제 모자예요. 너무 햇빛이 세가지고 이렇게 챙이 큰 모자가 필요했어요. 엄마 강아지 움직이게. 건유리 생일 선물. 롱기너스? 롱기너스? 여기 애들이 한국에서 오거나 뭐 일본에서 오는 베이블레이드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는 치스. 여러분 캐나다 오실 때 칫솔이 필수예요, 진짜. 여기 칫솔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 쓰면은 금방 막 다 닳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세모가 많지가 않아요. 조금 뻣뻣해가지고 애들이 양치할 때 아프다고 해서 저희는 꼭 한국 거를 공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최고 것 같은데? 렌즈. 자, 이거는 한복 액세서리. 너무 예쁘죠? 쌍둥이 한복 입고 이거 해줄 거예요, 머리에다가. 아까 그 구두 신고. 너무 예쁘죠? 엄마 저희 강아지 넣어줘. 친구가 해준 건데 뭔지 모르겠어. 밤? 엄마 나 이거 넣어줘. 어떻게 쓰는 거니? 이따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거는 이거 네임택 만드는 거라는데 이걸로 이제 이름을 찍어가지고 출력하면 되는 거래요. 하여튼 별게 다 있어. 학교 다닐 때 애들 뭐 물건에 이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다지기 쓰라고. 볶음밥 할 때 손으로 자르지 말고 썰지 말고 다지기 써보라고 보내줬어. 왜 못 잡니? 이거는 건유리 양말이에요. 이거 무기 좀 긴 게 필요한데 양말도 한국이 좀 오래가요. 막 한 2년씩 신어도 구멍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특히 이거 브랜드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아가지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구충제. 여기 와서 야채도 많이 먹고 좀 올리는 제품도 많이 먹어서 구충제 꼭 필요한데 저희는 알약을 먹는데 꼬맹이들 물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달라고 했고요. 이거는 리도맥스. 이거는 리도맥스는 뭐 꼭 있어야 되죠, 애들 키우는 집에는. 이거 스테로이드 연고인데 약한 거라가지고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이건 뭐니 친구야? 팔토시니? 뭔지 모르겠습니다. 텐텐. 이거 양말. 텐텐 한국에서 갖고 왔던 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 두통이었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엄마 저 양말. 이거 양말?
돼지, 건드리, 속옷. 응? 올라가봐, 엄마 털어줄게. 어, 너무 푹신해. 응, 푹신해? 응. 귀여워. 얼른 가. 애기 올라가. 없어가지고 일단 차를 먼저 빼야 될 것 같아요. 차 먼저 빼고
종이 숨치내고 있네. 어? 아이고. 야, 앞으로 쭉 당겼으면 됐네. 원래 뺐었나? 다 들어가겠다. 생각보다 넓네. 하긴 인간도 그렇게 많이 태우는데. 잘 다녀와. 엄마 이제 많이 커서 앞자리 앉으니까 좋겠다. 엄마 뽀뽀해줄까? 저쪽으로 가서 해줄게. 엄마 나도 뽀뽀했어. 오. 엄마 나도. 아이씨, 잠깐 갔다 오는데 뭐 뽀뽀까지 해? 나도. 사랑해요. 알았어요. 이따 봐요. 근데 나 엄마 뽀뽀 안 해? 막 뺐는데. 뽀뽀했어. 잘 갔다 와.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자, 하루 종일 했네. 여기 유모차랑 제 외관 세워놨고, 그리고 애기들 자전거. 이야, 짐이 나날이 많아지는 기분입니다. 여기가 저희 원래 장난감 방인데, 이게 애들 옷, 작은 옷장 있고, 여기 이렇게 장난감 방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방을 지금 정리하려고 장난감을 다 밑으로 내릴 거예요. 엄마 나도 옮길게. 네? 이것도 옮겨야 돼. 그것도 옮겨야 돼, 맞아. 가지고 가져가. 이거 옮겨. 그런 것들은 냅두고 레고랑 이런 거 싹 다 내리고 와야 돼. 가지고 내려가야 돼. 어우, 대단해. 오우, 멋있어. 그래. 오우, 이제 1인분은 하네. 어머, 계단은 조심해야 돼. 얼레레, 조심해서 내려가야지, 야, 나. 아, 근데 그거 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뭔가 그거 붙어있으니까 집이 맨날 정돈이 안 된 기분이야. 그 테이프도 내년에 하얀색을 사던지 해야지. 아니, 내년에 그냥 여기 유리다가 그냥 다 붙이려고 테이프 안 하는데. 유리에다가? 원래 그 유리에 뿌려가지고 부셨었잖아요. 아니, 저 플라스틱 테두리에다 붙이면 안 되니? 그 속에. 왜, 테두리? 어, 그래도 됐는데 왜 굳이 그렇게 붙였을까? 나는 머리가 여기까지야. 이제 셀프 디스도 아니야? 너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아, 씨. 나 김장우야. 잘났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개념이 있어. 아니, 그렇게 안에다 붙였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밖에 붙여놓으니까 무슨 이사 가는 집 같고. 내 머리에선 이것도 굉장한 거야. 아니, 영상 찍을 때도 막 좀 집이 너무 후질근해 보이더라고요. 하필 테이프도 총색이어가지고. 왜 내 내년에 총색으로 사가지고. 너 녹색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 너의 페이보릿 컬러구나. 녹색이지. 자연의 색깔. 아, 근데 집이 너무 이상해, 저거. 아, 자꾸 근데 누가 날 치고 가는 것 같아, 자꾸. 야, 누가 나 때리냐? 뭐 자꾸 때리지? 아니. 아니, 왜 때리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아, 진짜. 아니, 밖에 안 나와도 꼭 이렇게 집, 뭐, 구석 바꾸거나 그러면 신나더라.
때리냐고. 아니 왜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줄줄. 얘들아 근데 계단이 위험하니까 조심해. 줄줄 한 번만 걸려. 누구야? 그래 실컷 때려더라. 빵 구워줄까? 어? 빵. 아니야 나 아까 밥 먹어도 괜찮아. 아비. 아니 애들 간식 줘야 되는 애들. 시간이라서. 어우 여기 방 비우니까 막 헌하다 방이. 아 이제 여기도 비워야 되는데. 지내던 대로 지내고 가구랑 이런 걸 안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또 가구 사가지고 뭐 집에 뭐 생기면 또 다 갖다 버리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매드버그가 플라스틱을 싫어한다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옷장을 샀습니다. 여기 지금 애들 4명 거 옷 다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신발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립하기도 쉽고 다시 빼기도 쉬워가지고 해체하기도 쉬워가지고 이사 다닐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피가 다 모아도 한 10cm? 아 그건 넘겠고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저거 다 합치면은?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기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사 다닐 때. 바비 뭐해? 바비 왜 거기 차디찬 그 바닥에 있어 맨날? 응? 거기서 뭐해? 아이고 내려가 아빠한테 가있어. 응? 바비가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자꾸 저기에 앉아있는데 추울 것 같은데. 이게 남편 방인데 원래 안방인데 남편 방이 되었어요. 여기도 다시 싹 정리해주고 옷도 지금 다 집어넣어서 계절별로. 아 아직 수면 잠옷은 남아있네요. 다 정리해주고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놓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 서랍에 집어넣었어요. 하여튼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청소하는 가정은 아예 찍질 못했어요. 집이 엄청 광활해진 느낌이에요. 식탁의 필요성을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식탁이 오면 다시 집을 좀 좁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귀여워. 엄마 더 좋아요? 그 꽃 꽂은 게 되게 북한 사람 같다. 왜? 네? 왜? 땅콩 땅콩찐빵 맛있어요? 안녕.
저까지 딱 깔끔하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르는 것도 빨았는데도 세상에 빠른 거 같지도 않고 뽀송뽀송하고 새 거 같더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